얘들아, 우리 수업 끝나고 샌드위치 먹으러 갈래? 나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 솔직히. 샌드위치 좀 배우지 않아? 아, 됐고 모르겠어. 아무튼 야, 내가 특급 소식을 가지고 왔어. 뭔데? 오늘 여기에 전학생이 온대. 무려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누군지 알아? 몰라. 안 알려줬잖아. 알려줘. 근데 나도 도대체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 오신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그럼 소개 좀 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의왕시를 책임지고 있는 의왕시장 김상돈이에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예. 시장님을 제 눈앞에서 볼 줄은 몰랐는데. 잘생겼죠?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꿈을 응원하고 있는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도 입학허가 받아야 되지 않아? 아니, 당연히. 그럼 시장님, 그럼 입학허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하고 재밌게 놀면서 또 좋은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입학허가 받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또 이제 뒤에 리액션을 조금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게임하면서 친해지면 어때요? 밸런스 게임 어때요? 밸런스 게임? 질문 두 개를 제시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 한 음식만 먹어야 하기 위해서 짜장만 짬뽕이 있으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 재밌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하시죠, 그럼. 혹시 100% 확률로 10억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5% 확률로 3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로 1억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전기세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에어컨이랑 사시겠어요? 보일러랑 사시겠어요? 에어컨 없고도 선풍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에어컨 없이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시장님, 저는 제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자취활동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자취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14세부터 24세까지가 대상자가 되고요. 이 건물이 청소년 수련관 건물인데 여기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또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설에 자치 기구실과 동아리 활동실도 따로 있대요. 지역사회역 동아리 축제 등의 공연도 하면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와, 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우리 의왕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 제안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예, 멋진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 그 청소년들이 그 정책 제안하는 게 우리 시에 있죠? 네,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매년 수련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요. 이것 또한 14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안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의 전반적인 거를 매 눈으로 잘 살펴가면서 많은 참여들을 해줄 수 있도록 홍보들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문제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끼리 놀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혹시 꿈놀이 카페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보고 싶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 의왕시에는 꿈놀이 카페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소가 청소년 수영관에 있는 꿈누리 카페 1호, 그 다음에 호일에 2호점이 있고 또 오전동에 3호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었네. 어떤 시설들이 있냐면은 코인 노래방, 또 미니 당구대도 있고 또 멀티미디어실도 있고 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오픈 책상도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친구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가야 되겠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죠.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소개 좀 해주실 거예요. 매년 9월과 12월 사이에 개최하고 있고요. 진로 공연과 함께 여러 직업 체험 부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중고등학교 1학년들이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운영합니다. 어떤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우리 의왕시에는 축제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또 있을까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청소년의 날이요. 청소년의 날이죠. 거기에 대한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개를 좀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기점으로 그 전주에 청소년 주간 행사를 축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시고 또 많이 참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야, 진짜 빡빡해야겠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의왕시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오늘 제가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하세요? 얘들아, 의왕시장님 어때? 저하고 합격, 불합격? 합격! 와!